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시작하죠. 지금 이제 뭐 사실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라이브 방송을 보다 보면 뭔가 잘하는 종목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샵이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만의 노하우가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이력도 이제 올려놨는데 이제 저희 거 제품 보면 사실 손 빠질 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0% 다이아미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 손님들 유지력도 되게 오랫동안 간다고 하고 있고 또 샵도 되게 오랫동안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장님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저희 센터만의 또 자랑이 또 그런 거거든요. 정확하게 집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오늘 방송을 할 것 같고 저희가 어머 우리 손님도 들어왔잖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일도 저희가 방송이 저녁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항상 이제 라이브가 저녁에 있으니까 오전에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 뭐 한 명이라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들어왔네요. 그래서 오늘 요거 아트를 보여드릴 건데 요거 엄지에 있는 요 아트 이제 날개예요. 요거 보여드릴 거예요. 아 잠시만요. 제가 라방은 처음이어가지고 잠시만요. 라방은 처음이어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를 이제 됐어.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아트를 할 거예요. 이제 저는 또 샵에서 일을 하는 거답게 손에다가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녹화되고 있지. 잠시만요. 지금 케어는 다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깨끗하게 이제 버퍼랑 이런 건 다 해놓은 상태예요.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그 유튜브에 올릴 그 카메라도 체크를 해야 돼가지고 밑에 있는 댓글을 다 못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하는 거 보시고 나중에 제가 또 댓글 올려주세요 하면은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또 하나씩 다 답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그 우리 케어를 하고 나서 애칭을 내잖아요. 근데 애칭 같은 경우에는 뭐 샵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러프스케어 이 버퍼를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그릿이랑 180그릿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센 면이 있어요. 그 아이로 얘를 이렇게 지금 애칭을 준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버퍼를 좀 해주시면은 그 베이스 바르고 나서 올록볼록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샵을 해보시거나 이제 시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깨끗하게 버퍼 해주실 수 있어요. 애칭 내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클렌저로 닦으시면 안 되고 알코올 이용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제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유분도 들어가 있고 광을 내기 위한 그런 성분들이 거기에 화학재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렌저로 닦게 되시면 유지력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주시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되게 이렇게 많이 뭐 질문들이나 이런 거 해주셔가지고 전 통화도 많이 하고 하는 편인데 그 클렌저에 대한 거에 대한 정보도 한번 드렸을 때 그걸로 손님들의 그런 유지력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원장님들도 되게 많이 고쳐지셨었거든요. 그런 게 저희 센터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손톱을 이제 닦았어요. 알콜로 닦고 나서 네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베이스를 발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지만 이제 펜본더, 저희 본더가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산도라 가지고 막 되게 많이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손님들은 아무래도 오래 가는 걸 원하시고, 그러고 유지력 당연히 오래 가는 거 원하시고, 손톱 안 상하는 거 원하고, 그 다음 쏙 잘 되는 거 원하고, 가격 좋은 거 원하고, 손님들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이제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본더를 사용을 하는 건데, 본더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톱의 끝에 저희가 뭐 타자를 치거나 이렇게 쓸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사실 손톱 끝이잖아요. 근데 그 손톱 끝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본더에다가 조금만 발라줘서, 어차피 이걸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손님은 자를 거잖아요. 뭐 약간의 광기가 있어서 계속 자라는 거를 계속 자라게 그냥 안 자르고 무한대로 두시는 이런 선생님, 여기 이렇게 자랄 때까지 두면 그거는 좀 그렇지만, 너무 바빠서 저렇게 못했지만 조금씩 잘려나가는 그 부분에만 이 본더를 사용을 해서 유지력을 높여가지고 나중에 뭐 3주나 2주 뒤, 아니면 우리는 한 달 뒤에 오거든요, 저희 샵은. 그러면은 그렇게 왔을 때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더 바르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더를 바르는 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에 깨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차라리 그 부분을 뜯게 되기 때문에 더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크랙이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손님은 거기에 사이로 또 물이 스며들 수도 있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뜯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더는 내가 잘려나갈 부분 정도까지는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서로가 좋아요. 나는 유지력 높여서 좋고, 손님은 끝쪽이 망가지지 않고 뜯기지 않아서 훨씬 좋고. 그래서 뭐 프리퍼레이션 하는 거가 뭐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본더를 바르고 프라이머를 발라드려요. 그래서 프라이머 바르고 본더 발라도 되고, 본더 바르고 프라이머 발라도 돼요. 전체적으로 유수분기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프리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유수분기 조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손톱을 살짝 드라이하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안에 있는 유분을 조금이라도 잡아줘가지고 뭐 안에서 생기는 펑거스라든지 이런 걸 좀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더랑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제 거에 그 들어가시면 그 본더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이 길었지만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 필수굿. 자, 필수굿에 대해서 또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아, 우리 덕후님들에게 드리는 이런 설명은 이제 여기서 다 공개를 만반의 천만에 하게 됐어. 자, 필수굿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손톱이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커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커브 자체가 이렇게 평평하게 펴진 사람도 있고, 커브가 많은 사람도 있고, 완전 되게 많이 들어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물도 사용하고 타자도 치고 막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뭐 다 그 직업군이 다르니까. 근데 그런 직업을 다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자, 우리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가 되게 높은 아파트들은 보면 태풍이 오고 막 강풍이 불고 막 이렇게 해도 사실 뭐 안 부러지잖아요. 그건 왜일까요? 그냥 탄탄하고 유연성 있고 쫄깃한데 얘가 단단한 거야.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고 떠뜨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부러지지 않는 거잖아요. 한번 댕강 이러면서 아파트가 반통가리가 날아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손톱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타자도 쳤다가, 뜨거운 데도 갔다가, 뭐 목욕탕 뜨거운 데도 갔다가, 뭐 차가운 데도 갔다가, 겨울도 됐다가 여름도 됐다가,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손님들이 그렇게 있다 보면 손톱이 이렇게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따라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람이 많이 불면 아파트도 흔들거리지만 그 바람을 따라서 약간 약간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그 다음에 그 핸드폰 같은 경우도 툭 하고 떨어뜨리게 되면 부서지진 않잖아요. 여기서 약간의 사투리가 나왔지만 난 그 부서지지 않는 이유는 그런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단단하고 그거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필수도구시라는 거가 유명해진 이유예요. 손톱의 유연성을 모두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떤 손톱이든 네가 뒤집어지든 네가 안으로 들어가든 난 따라다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필수굿이 유명해진 거죠. 근데 원장님들이 뭐야 앞에가 깨져 왜 깨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손톱을 옆에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우리가 갈아내는 부분은 앞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앞선까지 이렇게 다 메워서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서 발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손톱이 이렇게 표면이 있으면 그냥 표면까지만 이렇게 바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 굽어져서 발라 버린 거예요.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그러면 여기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필수굿을 발랐을 때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졌기 때문에 크랙이 올라가는 거지 필수굿이 잘못이 돼서 그런 게 아닌 거죠. 시술이 잘못된 거죠. 손톱 끝까지 딱 표면에만 딱 붙여서 발랐다고 하면 얘는 깨지는 게 없어요, 전혀.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톱을 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발라놓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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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를 막 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고 손님이 뭐 어린이집에 다녀. 그럼 막 이렇게 뜯고 만지고 막 이렇게 되면 손톱 끝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지금 되게 잘 그걸 주셨어요. 물렁물렁하, 당연히 맞아요. 물렁물렁하죠. 왜냐면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 딱딱한 건 하드젤이잖아요, 우리. 그냥 완전 뭐, 그냥 유리조각 같이 탕! 하고 깨져버리는 그게 그냥 하드젤인 거잖아요. 얘는 그게 아닌 거예요. 딱딱하진 않아요. 완전 낙엽 같진 않아요. 바스락바스락.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움직이든 난 따라다니겠다. 그거예요. 그냥 그 젤이라고 사용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포니젤로 2를 보시면, 이 필수굿과 포니젤로2의 그런 점도 자체가 약간은 당연히 달라요. 하지만 느낌은 같이 가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필수굿의 매력을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포니젤로2를 딱 만져봤을 때, 뭐야? 이거 필수굿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포니젤로1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조금 유지력이 조금 걱정이 됐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거는 옆에서 받쳐주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베이스나 클리어가. 그걸 필수굿으로 하시면 전혀 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포니젤로 2 같은 경우엔 제형 자체가 아예 틀려요. 그래서 그냥 쫀득쫀득하단 말이에요. 필수굿도 쫀득쫀득해요.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랬어요. 손톱이 이렇게 뒤집어졌는데도 안 떨어졌다고. 이게 뭐냐고. 이거 베이스 뭐냐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단점 중에 하나가요. 좀 설명이 길어요. 너무 빠져버렸어. 15분이나 지났네. 그래서 필수굿은 여하튼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필수굿을 발라볼 텐데요. 잠시만요. 이게 왜 화면이 초점이 안 맞을까요?
필수 굿을 바르실 때는 약간의 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조금 내렸다가 브러쉬를 이렇게 보세요. 뜨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약간 돌려줘서 브러쉬에 묻히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손톱에다 덜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떠져요.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덜어 놓으세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덜어 놨기 때문에 그 양이 손톱 위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 손톱 위에 있는 양이 손톱에 열을 받잖아요. 그럼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덜어 놓고 그 아이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병에 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손톱 위에 올라가서 얘가 약간의 따뜻한 온기를 받으면 훨씬 더 빨리 풀어지고 사용하기가 편해요. 자, 지금 보세요. 제가 바르고 나서 한 번 도포한 데를 또 다시 가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형이 꾸덕꾸덕하고 얘가 약간 쫄깃한 느낌이기 때문에 손톱 사이사이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톱 끝까지 브러쉬를 내려서 완전히 이렇게 붓질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 기다리면 얘는 그냥 셀프 레벨링이 되죠. 얘가 왜 초점이 안 맞을까요? 초점 맞추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좀 깨끗한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큐어를 하고 나왔는데 붓이 잘 굳거나 이제 이러시는 분들은 그 너무 햇살이 좋은 데서 얘를 발랐거나 아니면은 그 브러쉬가 약간의 그 램프에 살짝 이렇게 스치면은 걔네들은 되게 빨리 그거 돼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얘는 한 뭐 2-3초면 그냥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베이스를 발랐고요. 포니젤로 2의 컬러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샵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무광이랑 유광을 발라서 이제 화면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발림은 되게 좋아요. 색색하고요. 어차피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이제 잘 나와 있잖아요. 그 컬러는 다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테크닉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니까 이제 조금 재밌어질 거예요. 이제 설명을 조금 덜 하고. 이제 본사에서는 지금 100개가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덜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컬러가 막 엄청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번호는 제가 지금 다 모르고요. 잠시만요. 제가 쓰는 번호 선생님이 알면 좀 불러주세요. 이제 손님들은 아무래도 이걸 할 때 많이 자라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자라나는 게 보이거나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라데이션을 줘가지고 너무 진하지 않은, 큐티클 라인이 너무 진하지 않은 그런 아트로 만들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브러쉬를 스퀘어 롱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전 그라데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브러쉬에 힘이 없는 아이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고 풀커트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저희 지금 시리즈 1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시리즈 1에 나와 있는 그 브러쉬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얇게 이렇게 도포를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촘촘히 해주시면 얘는 그냥 셀프 레벨링은 되게 잘 되거든요. 이렇게 됐다가 지금 큐어 안 하고 바로 지금 이거 컬러 몇 번이에요?
베이스는 265번이고 거기다가 이제 적어서 올려주면 되겠다. 이제 보루 이제 바르는 거는 266번이에요. 이제 포니젤 같은 경우에는 고정력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바로 이제 올릴게요. 색깔을 자 이렇게 올려서 초점이 이렇게 안 맞지? 잘 맞았다. 그냥 밑에다가 이제 발랐잖아요. 큐어 안 한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중간에 결이 이렇게 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베이스로 발랐던 컬러를 발라서 한 번 더 고정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쓸어주시면 여기 끝에만 살짝 조금 더 진한 그런 푸른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한번 큐어를 하고요. 나올게요. 완벽한 그라데이션을 부사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위에 또 다른 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밑에 고정력이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원래 처음에 사용했던 컬러로 살짝 그냥 그라데이션을 해주시고 지금 색깔은 어떤 거예요? 핑크를 살짝 올려주고 거기에다가 컬러는 저희가 나중에 되면은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그 피드에다가 270번 핑크. 핑크를 하늘색에다가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그냥 살짝살짝 그냥 핑크가 비치고 하늘색이 비치는 그런 그라데이션으로 이제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큐어를 한번 하고요. 뺄게요. 여기 색깔 이건 뭐야? 267번. 267번 보라색. 또 살짝 살짝 묻혀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하고 실제로 하고 지금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큐어. 이렇게까지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저희 통젤 필수붓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는 병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통을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얇게 바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젤을 발라주고 큐어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필름을 넣을게요. 28번 스카이블루랑 그다음에 6번 그린 넣겠습니다. 이제 필름을 자를 때 얇게 자르기가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건 너무 길게 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짧게 잡고 손을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딱 받쳐서 그런 다음에
붓을 그 자리에서 몇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이렇게 얇게 채가 썰려서 자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잘라놓기보다는 좀 손님 앞에서 보여주면서 하는 것도 전 좋은 것 같거든요. 안된 상태잖아요. 저희 그 필수구에다가 필름도 그냥 바로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라데이션을 한다고 살짝살짝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저희 포니젤로 2를 바르신 다음에 거기다가 필름을 하셔도 되게 잘 붙어요.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필름을 포니젤로 2를 바르고 얘가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그냥 살짝만 해주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치? 이렇게 움직여주면 붙거든요. 이렇게 하고 큐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제 손은 지금 필수붓을 발라놓은 상태에서 큐어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몇개 잘라놓은 것 중에 이제 얇은 것만 골라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다 샵에서 쓰던 거다 보니까 좀다 더러워. 겹쳐져서 올라가도 돼요. 한 번에 그냥 다 붙이셔도 되거든요. 붙여주고 필름은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서 해주면 얇은 거다 보니까 이제 밀착이 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 아, 지금 여기 붙인 거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붙죠. 초점이 안 맞네. 얘가 있어서 그런가? 확대 안 했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이거 뜯어냈거든요. 이거 필름 뜯어내서 없는 거예요. 금방 포니젤로 2에다 그냥 한 건데, 그냥 이렇게 바로 붙거든요. 고정력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빠르게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런 거가. 그러니까 저는 매번 다이아미 이것만 쓰니까, 샵에서 쓰니까, 그렇게 놀랍지 않은 일인데,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놀라운 분도 있을 거예요. 뭐야?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가쪽에만 필름을 붙여서 이제 큐어를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제 한번 떼볼게요. 슉 하고 떼면 이렇게 다 떨어져가지고 완전 그냥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앞선을 갈거나 이렇게는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몇 개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꼭막 앞선을 다 갈아서 우리 밀어내이라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얘가 또 유지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필속옷의 그 고정력,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이제 지금 포니젤로 2의 고정력으로 이제 필름을 이렇게 고정시켰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포니젤로 2도 필속옷과 비슷한 제형으로 이런 고정력이 있다고. 그래서 컬러가 아까 쓸리지도 않고 그냥 같이 그라데이션을 해버렸던 거였고,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그냥 바로 하면은 될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냥 시술할 때 올려놓고 큐어 해버리면은 이제 필름도 이렇게 다 붙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라인도 그냥 그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올리신 곳에다가 저희 젤 코코 보시면 슈팅 민트랑 슈팅 핑크가 있어요. 이 아이를 이제 정말 얇게 조금만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많지 않게 손톱 끝쪽에다가. 초점이 진짜 안 맞네. 이거 별을 떼버려. 이것 때문에 그런가? 초점이 안 맞지? 잠시만요. 초점이 이렇게 안 맞을까요? 지금. 초점이 안 맞아서. 지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저는 잘 맞아요, 이제. 제거 핸드폰에는 잘 맞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슈팅 핑크를. 핸드폰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넣어주시고요.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중간에 이렇게 콩콩 콩콩콩콩콩콩 이렇게 찍어주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 MSG인 허니 시리즈들을 넣어줄 거예요. 하나씩 집어서. 만약에 얘를 이제 집기가 어려우면 저는 그냥 여기 피부에다가 이렇게 발라놓고, 우리는 화장품 등록된 거니까 얘를 이렇게 펴줘서 사용을 해요, 손님들한테. 걔막 시간 없는데 얘가 막잘안 펴지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다음 예약은 있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막 얘는 안 펴지고 막 이러면. 지금 큐어를 안한 상태인 거 아시죠? 큐어 안한 상태에서 이제 빠르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허니 시리즈를 사용을 할 때도 저는 이제 지금 다 종류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보트랑 이거 폼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좀 섞어서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제가 라방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각도가 안 맞아서. 손톱 중앙으로 이렇게 모이게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트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너무 허니콤만 사용하게 되면 몽글몽글 동글동글만 있는데 이렇게 긴 아이들을 좀 넣어주시면 훨씬 더좀 손이 길어 보이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큐어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선을 그을 거거든요. 초점아.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 건가? 초점이 안 잡힐까요? 이렇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왜 그런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하얀 걸 일부러 깔았는데, 그죠? 보라고? 이렇게 하면 보여? 초점이 안 맞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머, 돌아갔잖아. 됐다. 됐다. 돌렸다가 해야 되나 봐. 내 얼굴을 보여줘야 되나 봐. 아유, 정말. 내 얼굴을. 화난 얼굴을 보여줘야 되나? 이제 이렇게. 이렇게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설명을 하면서 좀 길어져서 그렇지. 이게 별거 아니죠. 막 그라데이션 할 때도 그냥 같이 다다닥 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큐어하고, 이제 필수구 발라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라데이션 한 번에 다 하고 필름 올려도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우리 코코 젤에 있는 글리터 이렇게 올리고, 얘도 그냥 바로 올려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빨리 끝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버레이를 살짝 할게요. 필수구 통제를 이용해서 꾹꾹 눌러서 허니 시리즈 안에 모두 다 얘네들이 박혀 들어갈 수 있도록 쓸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한번 만들어 주고 자, 요렇게 떠서 이게 핸드폰으로 보면 양이 많아 보일 거예요. 근데 전혀 양이 많지 않아요. 정말 조금만 해도 돼요. 허니 시리즈가 얇기 때문에 얇게 해서 가쪽을 다듬어서 브러쉬로 해주시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배라인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난 유튜브 해야 되나 봐. 카메라가 너무 자꾸 안 맞으니까 속상하다.
이렇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면 손님은 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만 이렇게 비춰주면 굳어슈. 이렇게 그냥 굳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날개 그릴 부분만 빼고 스무디를 발라주면 되거든요. 이제 날개가 한 요 정도 가운데에 허니 시리즈가 들어간 부분만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스무디를 꼭 정확하게 선을 지켜서 바르지 않아도 돼요. 살짝 가려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바르고 큐어. 하시고 뺐고요. 자, 당연히 큐어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뭐 1분 정도, 1분 30초에서 1분 정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지금 이제 샵 스타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나중에 얘를 큐어를 해서 마지막에 다 큐어를 할 거잖아요. 투명한 애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큐어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필수구 통젤 이용해가지고 날개가 들어갈 부분을 우리 딥 라이너 1번 이용해서 볼륨을 조금씩 주면서 이것도 막 엄청 이쁘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이쁘게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가운데다가 만들어 놓고, 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중간에만 손톱 끝까지 가면 너무 두꺼워지니까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만 해주면 얘가 지 혼자 레벨링 돼버리는 거. 그래서 두께를 살짝 줘서 레벨링이 됐고, 여기에 핀램프가 핀램프를 가지고 이렇게 큐어를 한번 고정시켜서 굳었슈. 이렇게 빨리 굳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램프에 들어가면은 금방 이제 큐어가 되면서 스무디도 같이 일을 하고 있겠죠.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큐어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큐어할까? 잠깐만요. 제가 이제 선을 그려야 돼서 조금만 올릴게요. 알콜 이용해가지고 가운데만 살짝 그냥 닦아주세요. 가운데만 살짝 닦아주시고 우리 발라이너라고도 불리는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오늘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에 제가 또 좀 신기한 거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흰색 포니젤로 1입니다. 저희가 쓰는 건데 조금 더러워. 계속 더러워. 라인을 두 개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안쪽 라인 먼저 좀 그려가지고 두 개가 같이 날개가 보이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아트는 하면 손님 손도 길어 보여서 좋아할 것 같아요. 아웃라인만 일단 조금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옆선
U자로 들어가는 거 조금 그려주고 자, 이렇게만 하고 다시 넣을게요. 큐어 하고요. 살짝 그려준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드논 와이프탑이거든요. 얘는 중앙에만 바르면 돼요. 중앙에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딥라이너나 이런 걸로 얘를 그려서 뭐 이렇게 탑을 발라줘도 되지만 굳이 뭐 위에다가 이제 그림이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꼭 그거를 다 이렇게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림을 그려서 올라가면은 그냥 이쁘게 나올 수 있는 아트라서 이제 저는 샵에서 할 때 꼼꼼하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꼼꼼하게 해드리고 또 조금 빠르게 진행해도 별로 그렇게 티나지 않는 것들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큐어를 조금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마지막 그거기 때문에 큐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실게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뭐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포니젤로 2에 대한 건데요. 자, 포니젤로 2가 되게 신박한 게 있어요. 제가 어제 라방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이제 저희 빨강이거든요. 투명도가 살짝 있는 빨강이라서 엄청나게 예쁜 빨강이에요. 하지만 절대 비치지 않아요. 발색 한번 보세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혼자 셀프 레벨링이 됐어요. 그냥 브러쉬가 막 지나갔는데도 이렇게 셀프 레벨링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큐어를 하지 않고 여기에 라인을 긋는다고 하면 그냥 라인이 그어져요. 잘 보이죠? 이렇게 라인이 그어집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포니젤로 2의 그 가지고 있는 고정력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이 더 얇게 그려져요. 옆에 있던 포니젤로 2의 그 점도가 얘네 선을 더 이렇게 옆으로 모아줘서 더 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이든 다 가능해요. 장난 아니죠? 이렇게 그냥 막 교차도 가능해요. 통젤 바르는 요령. 통젤 바르는 요령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통젤이 우세가 될 거예요. 샵에선 진짜 통젤 사용하셔야 돼요, 이제. 저희 계속 정말 그 병젤만 추구하시는 손님보다 통젤이 좋은 걸 손님들이 알고 있으세요. 자, 이렇게 발라주시면 그냥 얘네들 선이 훨씬 더 얇아지는 거죠. 옆에 있는 포니젤로 2들이 같이 얘네 선을 이렇게 옆으로 모아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는 사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선이 들어가버리면 그 선에 그냥 이렇게 물길처럼 이렇게 다 갈라져버려가지고 컬러가 이렇게 쓸려 내려오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그리고 더 얇게 그려지는 걸로 가능해요. 그래서 포니젤로 2랑 1이랑 이렇게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잠깐 3초포로 샜는데 앞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서 이제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제 하드논 와이프탑을 했고 또 이제 스무디는 옆에 발라져 있는 상태로 또 일을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림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에 선을 하나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럼 훨씬 더 하기가 편하세요. 각을 밑으로 주신 다음에 약간 동그스름한 둥근 모양으로 앞으로 꼭지점까지 내려와주고 그런 다음에 얘는 살짝 안으로 굽어서 또 약간 동그스름한 모양으로 쭉 하고 내려와주고 그런 다음에 옆에 빗살 무늬는 마치 날개인 것처럼 이제 손님들 취향에 따라 조금 두껍게 그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고정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막 그려도 이쁘게 나와요. 선이 미끌리는 게 전혀 없잖아요. 쫀득쫀득해서. 잘 보여? X로 교차해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뭔가 뭐딱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살짝 그냥 이렇게 X자로 교차만 자꾸 시켜주면 날개처럼 보여요. 하고 이제 저희가 안쪽에 선을 동그란 선을 그렸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거의 선이 가쪽으로 오면 없어지는 느낌으로 한번더 그려주고 돌려볼래? 이렇게 옆에 선도 조금씩 그려주시면 이렇게 날개 모양이 완성이 돼요. 이게 이제 여기 옆에 보면 요런 프렌치 같은 날개 모양이 있거든요. 약간 얘는 포인트로 주고 얘는 이제 옆에 프렌치처럼 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큐어를 하면요. 이제 포니젤로 1, 포니젤로 2 모두 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2D처럼 만져지거든요, 이 선이. 그래서 그렇게 선을 만져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탑을 지금 하드논 와이프 탑을 발랐잖아요. 그 위에다가 그냥 탑을 바르고 이거 선 그린 다음에 그냥 클렌저나 알콜로 닦아주고 마무리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선이 떨어질까봐 또 걱정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막 헤어샵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막 그런 분들도 진짜 막 갈려서 올 정도지 그냥 막 어디에 갈려가지고 없어질 정도지 이게 혼자 떨어지거나 이러는 건 절대 없거든요. 고정력이 훨씬 좋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저희 그거 스무디 발랐잖아요. 그러고 가운데에는 하드논 와이프 탑을 발랐으니까 이제 그냥 퓨어로 한번 그냥 싹 닦아주셔도 돼요. 알콜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앞선만 여기 튀어나온 거 없는지 저희 400그릿으로 워셔업을 파일로 한번 이렇게 갈아주시면은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트를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포니젤로 2 보여드렸던 거 칼라 요런 신박한
아이디어 이런 것도 진짜 대단한 거고, 그다음에 포니젤로2로 해서 약간 투명한 이런 아트도 해봤는데 색깔은 다 다르게 해서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색깔을 이제 엄지 그 발에다가 해도 좀튈수 있는 그런 아트로 해놓은 거고, 이제 얘는 조금 많이 투명한 느낌으로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문의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희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하면은 항상 이제 이렇게 설명 잘 해드리니까 네, 많이 주시고, 포니젤로2도 많이 사랑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